개혁 공동정부라고 해도 그는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해서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정부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공동정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시작부터 삐걱대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공동정부 파트너라는 게 결국 단일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지금 전 대표와 같이 안철수 후보 뭔가 삐걱대는 것 같아요.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약간 지금 그 기준점이 다릅니다. 네. 한 분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한 분은 공동정부, 향후 구성될 공동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뭐 예컨대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는 단일화는 후보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 네.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선을 뛰고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득표와 연결되는 그런 발언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뭐 예컨대 홍준표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지층들이 굉장히 이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김종인 대표에게는 김종인 대표에게 롤을 맡겨놓은 거고 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홍준표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 안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을 코앞에 둔 후보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대신 김종인 전 대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원래 하던 후보의 역할에 충실한다. 역할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두 분이 4월 중순부터 네. 비공개로 한 서너 차례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충분히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당장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삐걱대고 있다기보다는 네. 당장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정도로 아닐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김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 지금 이 공동정부 구성 아이디어와 함께 임기 3년 단축 론까지 내놨어요. 지금 막판에 정말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로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너무 좀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기간은 일주일 남았고요. 투표까지는 네. 이제 8일 남았는데요. 그 너무나 이제 느지막히 공동정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후보 단일화도 성사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현실화 될 것이냐. 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네. 뭔가 이제 그 임기 단축이라는 어떤 그 극약 처방을 쓴다 하더라도 네. 그로 인해서 이 반문재인 연대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거냐. 네.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큰 어른이다라고 할 정도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안철수 캠프에 합류를 한 걸 보면 김종인 전 대표 나름대로 판세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아까 구자홍 차장 얘기대로 투표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집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도 저 의견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네. 다만 어제 김종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승리를 전제로 해야 공동정부 구상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대표는 아직도 그래도 본인의 어떤 공동정부 구상을 통해서 네. 보수층이든 기존 지지층이든 결집을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구체적인 방향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마 보다 조금 더 극적인 뭐 예컨대 지금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진다 할지 이런 네.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이 공동정부 구상 발표만으로 판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어렵다. 보는 관측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선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997년 대선의 경우에는 DJP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 한 40여일 전에 이제 DJ 그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해서 한 명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후보가 대선 본선에 올라서 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꺾었던 거고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여론조사로 노무현 후보가 그 이제 앞서서 네. 정몽준 후보는 사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한 명이 돼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또 당시 이회창 후보를 앞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의 효과가 이루어지려면 그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이 된 상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것이 네. 이제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건데 지금처럼 한참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동정부를 대선에서 이기면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과연 그런 공동정부 사실상의 어떤 단일화 효과를 노리는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지지를 보낼 것이냐. 이제 이 점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수 후보 오전 유세 일정을 시작하려다가 돌발 시위가 일어나서 일정이 취소됐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근로자들에게 좀 무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청계천의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가서 청소 노동자도 만나고 또 학생 아르바이트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앞전에 이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측에서 집회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던 거죠. 네네. 민주노총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노동을 무시하는데 동상을 찾았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안 후보가 이제 최근에 광화문에서 유세를 할 때 그 옆에 있던 민주노총 측의 그 집회 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좀 거기서 불만이 있어서 오늘 저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광화문에 유세를 나왔을 때 바로 옆에서 민노총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전태인 열사 동상을 찾는 것은 노동에 관심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했던 거군요. 예, 예.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패러디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배우가 이름이 안찰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어딥니까? 어딥니까? 얼마입니까? 인기 없습니까? 네, 요즘 연예인들이 그 대선 후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유세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도 이유가 있다면서요? 선거법 문제가 있는 아, 선거법이요? 아니, 연예인이잖아요. 예, 예. 한 2분 정도 만났는데 네. 우리가 연예인을 2분 정도 TV에 내보내면 TV 광고할 때 돈을 얼마를 줘야 되죠? 아. 근데 그걸 만약 그냥 나가게 되면 이게 기부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유세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주 짧게만 만나서 저렇게 한 거고요. 전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교 씨였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주 짧게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아, 저런 것도 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세장이 아닌 곳에서 짧게 잠깐 만나고 헤어졌군요. 알겠습니다.